버스예요. 버스 정류장에 승객들이 탑니다. 그리고 출발할 거예요. 이 학생 서 있네요. 어떤 분이 타서 제일 뒤쪽 좌석으로 갑니다. 앞쪽에는 좌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아직은 출발 안 하고 문 닫았어요. 이제 출발해요. 저 빨간 옷 입으신 분저 뒤로 갑니다. 그런데 앉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빨간 차가 이런. 진주 여고생 전신마비 그 사건이 생각나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학생이 다 탔어요. 그리고 제일 뒷자리로 갔습니다. 가방을 이렇게 해서 도는 순간에 이제 앉기 전에 버스가 출발했고요. 그때 이거랑 똑같이 툭 들어오는 차 때문에 급제동하다가 그래서 저 뒤에서 앞에까지 와서 요금통에 목을 부딪히면서 이 목뼈 다쳐갖고 사지마비, 전신마비 상태입니다. 진짜 슬픈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번 사고, 경찰이, 그래, 이 빨간 차가 잘못됐다. 하지만, 블박차도, 버스도 잘못 있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경찰의 판단은, 우회전한 빨간 차의 잘못이 크지만, 버스에게도 혐의가 있다. 버스도 잘못이 있다. 안전운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버스 기사님이 승객이 넘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버스 운전 잘못 없다는 의견이 74%. 앉는 거, 자리에 앉는 거 확인하고 출발했어야 했던 버스 운전 잘못 있다가 26%. 만일요, 제일 뒷자리, 여기 가운데. 여기 뻥 뚫렸죠. 나머지는 그래도 앞에 앞좌석으로 탁 몸이 막히는데요. 제일 가운데 자리. 여기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이. 그래갖고 그냥 스마트폰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앞으로 달려오지 않나요? 제일 뒷좌석 여기에 사람이 앉았어요. 승객이 제일 뒷자리 딱 하면은 앞이 뻥 터져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고면 똑같이 튀어나올걸요? 어떻습니까? 저는 버스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항상 버스에 탔으면은 시내 버스는 좌석이 아닙니다. 좌석 버스는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는 터미널에 출발하죠. 다 앉는 거 보고, 네, 안전벨트 다 매주세요. 그러고서 출발합니다. 휴게소에서 다 타셨나요? 네, 안전벨트 매주세요. 그러고 출발합니다. 또 전세버스도, 자, 총무님 다 오셨나요? 네, 출발해도 됩니까? 그러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서 있으면, 아, 앉으세요. 위험합니다. 일어나서 누가 노래하려면, 아유, 노래하지 마세요. 앉으세요. 다 그렇게 합니다. 시내버스는 안전벨트가 없어요. 그리고 시내버스는 앉는 사람도 있고, 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시내버스는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손잡이를 잡아야 돼요. 지하철하고 다릅니다. 출발할 때 평온하게 출발했는데 갑자기 푹 들어왔는데 설령 앉았다 하더라도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버스 운전자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만일 저렇게 끼어든 차가 없이 사람들 아직 저 서서 막 가고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뭐 급출발해서 넘어졌다라든가. 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럴 땐 잘못이 있죠. 아니, 이 차 때문이죠. 아, 일부 의견, 상당히 많은 의견입니다. 26%. 버스에 잘못이 있다. 시내 버스의 특성이 다릅니다. 고속버스, 전세버스와는 달라요. 한편, 이 피해자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받는 게,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나요? 요 차로부터 받아야 되죠. 만약에 이 차가 무보험이면 버스부터 받습니다. 버스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승객에 대해서는 버스가 다 해주고 나중에 요 차에 구상권 행사합니다. 여기서 요 피해자가 얼만큼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요 차로부터 100% 받고 또 버스부터 또 받을 수 있을까요? 플러스 알파? 그건 아닙니다. 합쳐서 100이에요. 둘로부터 100이에요. 여기부터 100 받았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저럴 때저 빨간 승용차로부터 손해배상 받고 버스부터 또 받게 해서 버스도 잘못 있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설령 버스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사건에서 버스에게는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인데요. 설령 버스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2차 운전자. 2차 운전자가 100%냐? 90%냐? 이제 그 얘기겠죠. 전적인 만약에 누가 사망하거나 중상이 되면 2차가 전적인 책임지고요. 버스 운전자는 글쎄 처벌 받을까요? 그 부분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설령 버스 운전자가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손해배상 받는 데는 플러스 알파는 없습니다. 결국 둘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합쳐서 100을 받는 거예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버스 앞으로 확 들어가면은 진짜 승객들 생각하면 급제동할 수 없지요. 그런데 급제동 안 하면 2차량 부딪히죠. 그러나 가능하면 승객들이
앉은 다음에 출발하십시오. 근데 이것도 쉽지도 않아요. 승객이 한 30명 탔어요. 30명 우르르 뒤로 가요. 다 앉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것도 쉽지 않죠. 어린이 통학버스는 다 앉은 다음에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시내버스는 시내버스에 노인들 타시면 이렇게 앉으실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노인이나 또는 애기 안고 타, 애기 손잡고 타시는 그런 분들. 근데 성인이기 때문에 아예 알아서 붙잡겠지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해 사고 난 거 과연 버스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지. 저는 여러분들의 74% 의견과 마찬가지로 버스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인데요. 근데 경찰은 버스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한다는데 뭘 잘못했다는지 궁금하네요.